비전문 다큐멘터리 채널 꿈꾸는 레이먼TV의 레이먼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서식하는 부치류 개코들의 집을 청소해 줄 생각입니다. 벽을 못하는 녀석들은 정해진 곳에만 용변을 보는 반면 부치류 개코들은 용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비교적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줬지만 매장에 문의해보니 청소를 너무 자주 해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대청소는 상태를 보며 2-3주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제거가 가능할 경우 청소는 수시로 해주는 편입니다. 사실 다른 소형동물들에 비하면 청소도 매우 간단합니다. 안에 구조물들을 떼어내어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사육장 역시 물로 닦아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부치료 기코들은 대부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탈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녀석은 미시리입니다. 워낙 텃세가 강하고 작은 녀석들을 괴롭혀서 전용 사육장에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덕마니, 이 녀석은 천명이입니다. 먹이 먹을 때 빼곤 사이가 좋은 편이라 한 사육장 안에서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첫 번째 도마뱀인 딱지입니다. 초심자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은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독특한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귀뚜라미를 안 먹여도 되는 종이라 인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녀석들은 모두 슈퍼푸드를 먹는 종들입니다. 저는 귀뚜라미에 큰 거부감이 없어서 귀뚜라미를 더 자주 주는 편이지만 이 슈퍼푸드에는 부치료 개코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 일주일에 두 번은 슈퍼푸드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세척한 구조물에 물기가 마르고 나면 집을 다시 꾸며줍니다. 딱지는 특이하게 바닥재 밑을 파고들어 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서 바크를 충분하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모호닝 개코들은 나뭇잎이나 유목에 붙어 노는 걸 좋아해서 구조물을 가능한 많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다 설치하고 다시 보금자리로 넣어줍니다. 이 녀석들 입장에선 매우 불안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간 먹이를 풍부하게 주면서 상태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부터는 딱지가 슈퍼푸드를 먹는 장면을 넣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